학습하면서 쓸 수 있는 의학 용어나 뭐 해부 생리학, 원무에 관련된 것도 배우고 이제 재무회계 그런 것도 배우고 그치. 좀 다양한 과목들을 많이 배워가지고 여기과만 가는 게 아니라 뭐 이런 과 저런 과 다 갈 수 있게끔 해주는 과목들을 배워요. 이제 보험 관련돼서 맞아 그런 것도 배우니까 이제 병원뿐만이 아니라 그쪽으로 빠질 수도 있고 약간 손해사정사 같은 병원에서 뭐 환자만 진료하는 게 아니잖아요. 환자들 막 밥도 줘야 되고 직원들 밥도 있고 이제 뭐 납품을 받아야 되잖아요. 납품업체 경매 하는 법이랑 뭐 그런 거 하고 병원에서 이제 연말 결산을 해야 되잖아요. 그런 부분도 이제 병원 계좌마다 다 열람해서 확인하고 엑셀표로 정리하고 돈 계산해보고 그러니까 재무과에서는 그런 일을 했었던 것 같아요.